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케빈 듀란트 영입에서 가장 좋은 트레이드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팀은 골스이며 앤드류 위긴스, 조던 풀, 조나단 쿠밍과 제임스 와이즈먼이 포함된 딜이라고 하네요. 골스가 굳이 이 정도 출혈을 감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동부 컨퍼런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만약 마이애미가 카일 라우리를 포함한 딜을 제시할 경우 브루클린이 듀란트 트레이드를 고려해볼지도 모른다는군요. 존 월링건은 마이애미 브루클린 트레이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마이애미가 듀란트, 벤 시몬스, 세스 커리를 받아오는 대신 브루클린에게 라우리를 포함해 뱀 아데바요, 타일러 히로, 던컨 로빈슨, 23년, 28년 비보 1라운드 픽, 24년, 27년, 29년 3장의 수합 픽을 보내는 조건입니다. 과연 마이애미에게 이로운 딜일까요? 하지만 듀란트 어빙 트레이드가 트레이닝 캠프 때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브루클린은 조 해리스를 트레이드에 포함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카멜로 앤서니는 덴버가 자신의 등번호 15번 유니폼을 영구결번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몇몇 골스 관계자들은 프론트 오피스에서 게리 페이튼 2세를 포틀랜드로 가게 내버려 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개페토는 상당히 아쉬운 자원이긴 하죠. 골스의 어시스턴트 코치였던 리엔드로 발보사가 마이크 브라운을 따라 세크라멘토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오프시즌 골스는 선수들 뿐만 아니라 코치진들의 이탈도 꽤 있네요. FA였던 서지 이바카가 1년 계약으로 미러키로 복귀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